금연초라는 걸 대신해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원래 담배를 아니까 이게 계속 신경에 쓰이는 거예요. 그쵸. 연기하면서 그 이 표현과 이 이게 더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금연초지 금연초지 연기를 하면서 계속 이거 금연초인데 금연초가 걸리면 어쩌지? 그런 쓸데없는 거에 꽂히는 거예요. 담배 싶어가지고 또 우리 애연가이신 감독님이 현장에 늘 담배를 갖고 있으니까 담배 좀 줘봐요. 리얼한 연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피기 시작해서 지금 아주 위험하게 피고 있어요. 치명적이네요 정말. 네. 너무 멋있으시고 조각 같으시니까요. 그렇죠. 진짜 조각이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조각이 말을 많이 해요. 네, 심지어 많이 해요. 실없는 말도 저기 조각씨 네. 정조각이라고 하죠. 정조각씨 99점 네. 99점 정말 받아박힌 대답. 보통 다른 남북민들은 90점 요정도 주거든요. 근데 99점을 주셨어요? 기복이 굉장히 심한 성격 파탄적인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거기에 있는 그 결들을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배우분들이 그 케미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99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 99점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초에 극장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9점의 케미를 끌어낸 감독님의 연출력은 1789만 점이에요. 정우성 씨,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